저감 남사고 예언서에 그 송가전을 보면 궁궁에 대해서 나오는데 배궁불지쌍산화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뜻은 등대고 있는 궁은 아닌 알미라는 뜻입니다. 등대고 있게끔 이렇게 궁궁을 풀이했는데 이렇게 등대고 있는 궁궁의 풀이는 이 궁궁의 뜻을 알지 못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쌍산화궁이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. 쌍산이 화하고 있는 궁이다 이런 뜻이죠. 산 모양은 삼각형이죠. 이렇게 삼각형으로 산 모양을 합니다. 이 궁궁은 활인데 활은 화살표가 화살이 있어야 되죠. 화살은 방향을 가르치는 뜻입니다. 여기서는 삼각형 화살표를 뜻합니다. 그래서 두 쌍산 모양이 화하게 합쳐져 있는 모양, 이 다윗의 별을 뜻하는 것입니다. 이 다윗의 별의 뜻은 위로 향한 삼각형은 우주의 크기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, 아래로 향한 역삼각형은 우주에 있는 이 물질은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. 지구의 과학자들이 코코까지 발견을 했는데, 그 코코를 더 쪼개고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 있다는 뜻입니다. 이렇게 산이 두 개가 이렇게 화하고 있는 이 도형, 다윗의 별, 이것이 바로 교감 남사고 예언서에서 일컫는 궁궁의 뜻입니다. 이 궁궁의 뜻, 우주의 무한성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. 이렇게 궁궁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 드리니 이 뜻을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.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. 이상입니다.